안녕하세요. 트레이드렉처 물류관리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업 물류비 산정지침이라는 내용 좀 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짧고 핵심만 간결하게 요약하는 핵심 파트인데요. 바로 내용 좀 보겠습니다. 기업 물류비 산정지침.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류와 관련해서 굉장한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들 중에서는 기업 물류비, 기업이 물류비를 정리하고 계산하는 과정을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물류정책기본법이라고 하는 해당 법에서는요, 국내 물류비에 한정하여 어떻게 구분 짓고 그 지출을 따져서 그래서 기업이 물류비를 관리해야 하는지를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첨부된 유인물 같이 볼게요. 기업 물류비 산정지침이라고 해서요, 첫 번째 물류정책기본법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시면은 물류비 실적 측정을 위한 것으로 제조업, 유통업, 그 다음에 물류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물류비 산정 지침의 그 대상은 첫 번째요, 제조업. 두 번째는요, 유통업. 그다음에 도소매죠, 도소매. 어떠죠?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이제 물류업. 네. 물류업이라고 해서 수송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물류산정 지침을 규정했고요. 반드시 어디에 국한된 거죠? 맞습니다. 국내 물류비에 한정하여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물류비 산정 지침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 회계 기준과 간이 기준. 이것들은요, 첫 번째가 일반 기준으로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간이 기준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 기준과 간이 기준은 회계 차원에서 어떻게 차원 들어가냐면은, 먼저 원가 관리 회계. 원가 관리 회계는 말 그대로 원가 하나하나를 쪼개서 일일이 다 분석하는 거고요. 간이 기준은 재무회계. 상품 같은 큰 틀에서 회계를 구분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틀로 운영한다는 게 이제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물류비가 어떻게 큰 틀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큰 틀에서는 먼저 이제 영역별 이 부분은요, 별표 쳐 주시고요. 우리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첫 번째 조달 물류, 두 번째 이제 산해 물류, 그 다음에 이제 산해 물류 닮은 생산 물류라고도 부르고요. 아니면 각각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이제 판매 물류. 판매 물류라는 게 존재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역물류라는 게 존재하죠. 요건데 키워드를 간단히 요약하자면요, 조달 물류 말 그대로 이제 원재료가 입고되어서 요 생산 라인까지. 그러면 산해 물류나 생산 물류는요, 생산 라인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네, 창고까지. 이 창고는요, 말 그대로 판매 창고를 말하는 거죠. 판매 물류는요, 창고에서부터 소비자에게 배송까지. 즉, 키워드가 보시면요, 생산 라인이 또 이어지고, 판매가 또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시작점과 끝이 계속 이어지는 물류 활동은 영역별, 각각의 영역별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역물류는요, 반, 회, 폐라고 해가지고 반품 물류가 있고요, 회수 물류, 폐기 물류가 있습니다. 반품은 말 그대로 뭐죠? 소비자의 변심이죠. 예측할 수 있나요? 예측할 수 없죠. 예측 가능하면 무당이죠. 회수는 뭐죠? 회수는 말 그대로 재사용. 이게 뭐죠? 그린 물류죠. 그린 물류 뭐죠?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적 인력 에코죠. 예, 저같이 깔끔하게 에코죠. 에코. 폐기 뭐죠? 말 그대로 이제 사용 후더 이상 재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폐기해버린다는 겁니다. 폐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물류 세 가지로 구분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영역별로 구분했다라고 해서 조달, 산해, 판매, 역물류까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능별, 기능별 물류라고 해서 기능별. 영역별로 구분됐다면요. 그 다음에 기능별.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능별로 이제 기능별의 제목부터 보시면 좋은데요. 말 그대로 우리 유인물처럼 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운송비, 보관비, 그 다음에 하역비, 포장비, 물류, 정보비. 이렇게 보여줄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운송비는 말 그대로요. 말 그대로 운송비 말 그대로 예. 운송 창고에서 거점, 거점에서 소비자까지 하는 게 운송비고요. 근데 보관비는 말 그대로요. 운송하는 과정 속에서 보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출하는 비용이고요. 하역비는 뭐죠? 하역이란 우리 도로 운송에서 상차, 하차인데 상차하는 비용, 하차하는 비용 모두 다 하역이라고 하고요.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하역비라고 하는 거겠죠. 포장비는 말 그대로요. 물류를 위해서 견고하게 포장을 해야 되겠죠. 그때 드는 비용이고요. 물류정보관리비란 뭐냐면요. 우리 물류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정보를 교환하고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정보처리라는 것은 어떤 뭐 전산 관련, 인터넷 관련, 전산 관련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 형태별입니다. 지급 형태별. 지급 형태별은 이제 자가 물류비. 자가 스스로 비용을 발생시킨 거라서요. 뭐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고 해서 꾸준히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가가 아닌 위탁 물류비. 누군가한테 물류활동을 맡기고 그에 따라 맡김으로써 드는 비용을 위탁물류비라고 하고요. 세목별, 세금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물류비라고 해서요. 세목별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 다 세금으로 흔히 말하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류비를 구분하실 때는요. 특히 마지막에 유인물에 조업도별, 조업도별 있는데요. 조업도랑 뭔가 업무를 하기 위해 그 드는 어떤 노력, 시간, 어떤 기여 하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떤 그 특히 조업도별 물류비는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는 제가 아무리 조업도를 강도를 높게 많이 한다고 해도요. 꾸준히 나가는 흔히 말하는 숨만 쉬어도 나간 돈이죠. 숨만 쉬어도 나간 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 변동비라는 건요. 조업도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변동비 증가할 수 있고요. 조업도가 많이 감소함에 따라 변동비 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만 가볍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영역별, 그 다음에 뭐 기능별, 세목별 이런 비용들을요. 구분만 잘 하신다면요. 우리 물류 산정 지침의 기업 물류비 조금 친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